축구장보다 작은 저수지에 낚시 자대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자리 잡고 낚시를 하는 사람만 수십 명. 평범한 낚시터 같아 보이지만 실내 주방에 들어가 보니 5만 원짜리 지폐 뭉치들이 발견됩니다. 낚시터 전체가 사실 불법 도박장입니다. 사장님 앉아 계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부터. 이른바 대물낚기 도박. 한 판에 10만 원씩 현금을 내고 2시간 동안 낚시를 하는데 가장 크고 무게가 나가는 물고기를 낚은 사람에게 수백만 원 현금을 몰아줍니다. 낚시터에 설치된 자대만 해도 120개가량. 한 판 판돈은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도박 낚시에 빠진 사람들은 전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엄청 신세계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그 가족들이 아마 가사를 탕진한다 일도 안 하고 계속 가서 이 사람들이 뭐 도박에 중독이 돼가지고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는 거예요. 경찰은 40대 낚시터 업주를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하고 낚시 도박에 참여한 36명도 도박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현금 1,300만 원을 압수하고 나머지 범죄 수익금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국도를 벗어나 좁은 비포장길을 달리자 비닐하우스가 나타납니다. 해가 지면서 차량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고 비닐하우스 안에는 불이 켜집니다. 저녁 7시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열차를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2시간 안에 가장 무거운 붕어를 낚은 사람 3명이 상금 200만 원을 챙기는 도박 낚시가 시작된 겁니다. 주인은 수시로 순위를 불러주며 경쟁을 부추깁니다. 단속에 나선 경찰이 도박 낚시가 한창인 비닐하우스를 급습합니다. 따라 들어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님들은 도박 낚시를 한 적은 없다고 잡아댑니다. 그 상금 하는 거 이런 거 안 하세요? 아, 그거 없어요. 상품이지. 낚싯대를 버려둔 채 뒷문으로 달아나는 낚시꾼을 뒤쫓아가 봤습니다. 잠깐만요. 상금도 포기하고 어둠 속으로 줄행랑칩니다. 사무실에서는 현금 뭉치와 상금 지급 내역을 적어둔 장부가 나옵니다. 불법 도박에 사용된 입장료 명목으로 이제 받은 금액입니다. 1등한테 그 분배를 해줄 금액입니다. 입장료 5만 원을 받아 10%는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를 상금으로 거는 방식으로 3년간 2억 원을 챙긴 낚시터 주인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근데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에요, 사실. 손님 하나도 없어가지고. 한 달 전 경찰에 단속됐던 또 다른 낚시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평일 낮인데도 주차장에 차들이 빼곡합니다. 또 확인만 할게요. 그건 아니죠. 지금, 지금은 손맡더니 손맡어. 과태료 1,500만 원에 형사 고발까지 당했지만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왜 우리만 와가지고 이러냐고 다시 또 하면서 그 하우스가 불법 맞는 데가 어딨냐고 물어봐봐요 다. 다 묶은 거냐. 관할 지자체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전에는 계속 단속은 됐었어요. 그래서 뭐 이행관계금 부과하고 그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뭐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속이 느슨해진 사이 도박 낚시터가 전국 곳곳에서 낚시꾼들의 사행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